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90번의 첫 번째 문제, 슈퍼킬러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죠. 여러분, 이 문제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문과 문제로 변형시키니까 문과는 맞추는 애가 생겨요. 초월함수를 뭘로만 바꿨는데? 다항함수로만 바꿨거든요. 여기를. 여기 다항함수로만 바꿔서 냈는데 문과는 맞추는 애가 생겼어. 물론 상대적으로 문과는 시간이 기니까 풀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 비해 여러분들은 1번부터 28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확 다 지나가고 문과는 28문제 풀고 1시간이 남으니까 차이가 좀 다르긴 한데 1시간이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되게 길어요. 이해만 해도 되게 괜찮아요. 알았죠? 시작을 해볼게요.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고요. 라지 fx는 ln 절대값 f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x세제곱 플러스 띠리링 이렇게 돼 있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라지 gx는 ln gx 곱하기 sin x라고 돼 있고요. 이거와 이거를 이용해서 뭘 구하여라? 답을 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그럼 만만한 얘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앞에 있는 얘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라지 fx를 미분하라는 거니까 이거 미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 끝이.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fx분의. 맞아요. 얘 미분하면은 진수분의 fx분의 f'x 나와요. 알겠죠? 됐죠? 선생님 저 절대값이 신경 쓰이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 만약에 ln 절대값 x 이거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그쵸? 양수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뭐 나와요?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x분의 1.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x분의 1이니까 그냥 진수분의 진수 미분하면 돼요.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것들이긴 하니까 뭐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 이렇다고. f'x는 뭐라고요? fx분의 f'x. 해도 됨? 이제 여기다 넣을게. 이제 이거 해석합니다. 여기다 천천히 아주 조그만 글씨로 해석을 할 거예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에 f'x는 3이 나와야 된다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에 곱하기 f'x 본 적이 있을 거야. fx가 3이 나와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됐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1을 대입해요. 어머? 분자가 어디로 갔어? 0으로 갔어.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잘 들어. 분자가 0으로 갔고 분모가 만약에 f1이 0이라면 if라고 쓸게요. 영어 좀 쓰자 간만에. if f1이 0이면 0이 아니면 잘못 말했어. 0이 아니면 0이 아닌 숫자분의 0이니까 3분의 0, 5분의 0, 100분의 0이니까 0이 나오니까 모순이죠. 3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 그래서 따라서 f1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0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주 재밌죠. 여기까지 0분의 0 꼬려야 되겠네. 이런 얘기요.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됐지. 이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1 대입했을 때 분자는 100% 0으로 가거든. 얘랑 상관없이. 3분의 0, 5분의 0, 100분의 0 다 극한값 0 나오는데 3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얘가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 맞지? 그래갖고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핑크색으로 쓰자 이럴 때 여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x-1. 근데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4인 4차 함수니까 뭐야 이상한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그치? 여기는 f 다음에 g 여기 나와 있으니까 a, b, c, d, e, f, g, h를 씁시다. h, x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 몇 차라는 걸 알아요? 3차.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요.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럼 f'x는 미분 그대로 곱하기 그대로 미분 x-1에 미분하면 h'x. 어떤 학생이 많이 배고프구나? 먹어, 괜찮아. 먹으면서 들어요. 먹으면서. 괜찮아, 진짜.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풀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자리에 얘를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 대입해. 그럼 x-1에 뭐라고 쓸 수 있어?
hx 이거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넣으면은 x 마이너스 1에 곱하기 f 프라임 x에 널 넣어. 그럼 중괄호 열고 hx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 h 프라임 x라고 넣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3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극한값이.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근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이 될 거야. 당연하죠? 1로 가까이 가니까. 1로 가까이 가면은 지금 보면은 극한값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h1분의 약분됐고 h1 더하기 0이야. 그냥 1은 무조건 0이지 상관없이.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또 고민을 하는 거야. 만약 if h1이 0이 아니면 약분이 될 거니까 몇이 나와? 극한값이 1이 나오지. 근데 이게 3이라는 거에 뭐가 돼? 모순 이렇게 되는 거면 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사실. 아 h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0분의 0꼴이 돼갖고 3이라는 걸 무조건 이끌어낼 수 있고 부정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0이 아니면 약분돼서 뭐 나온다고? 1 나오잖아. 근데 난 3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모순. 그래서 얘가 0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 혹시 여기서 다시 얘를 쓸 수 있는 거네요. 맞아. 그래갖고 h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사실 이렇게 생긴 거야. x-1이 몇 번 있고? 두 번 있고 a, b, c, d, e, f, g, h, i, ix라고 쓰고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얘는 2차 이렇게 생긴 거죠. 됐습니까? 네. 또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f'x는 ex-1에 그대로 ix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대로 x-1의 제곱 곱하기 i'x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했음 못했음? 이해하면서 가야 돼 무조건.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었네. 예전에는 되게 힘들어하던데 지금 잘하네 아주. 그래갖고 얘가 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쓱 쓰면 어머 fx 자리에 너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x-1의 제곱 곱하기 ix 이렇게 될 거고 자 x-1이 한번 곱해져 있고 프라임 x 쓰겠습니다. 프라임 x를 쓰면은 두 배 x-1에 ix에 더하기 x-1의 제곱에 i 프라임 x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3이 나와야 된다는 걸 난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이제 약분해 보면 되지. 약분한다? 잘 봐요. 한 개는 우선 얘랑 약분될 거야. 그치? 그리고 또 한 개가 약분한다. 얘랑 한 개 이렇게 약분될 거예요. 따라왔음? 또 넣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1을 대입해. 1 맞지? 그러면은 I1은 2가 나오는데 I1은 얘는 2I1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된다고 지금 얘 때문에.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또 만약 if 똑같은 거 이해하시죠? I1이 0이라면 0이 아니라면 극한값은 2 뭐야 극값은 2가 나오는데 3이라는 거에 뭐가 됩니까? 무슨 어머 그럼 I1은 뭐라는 걸 알아요? 0이라는 걸 알아요. 땅땅땅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거 무조건 뭐 나오겠어? 이거 느낌상 지금 한 번 했을 때 뭐 나왔어? 1 나왔고 두 번 했을 때 뭐 나왔어? 2 나왔지. 그 다음 게 무엇이야? 3이었던 거야. 그치? 맞아 3. JX 써! JX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아 그래서 FX는 이제 봐 X-1이 몇 번 있고 세 번 있고 3차니까 이미 얘는 이제 이렇게 써도 돼. x 마이너스 별 쓰자. ng a가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 같아. 불안해 항상. 대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긴 거야. 끝. 여기까지가. 얘 한 번만 더 해보잖아. 극한값 무조건 뭐 나올까? 3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럼 얘는 결정되지 않고 얘만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fx를 구했다. 이런 다음에 이제 한숨을 탁 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구나. 이제 너 남았구나. 얘로 가는 겁니다. 얘로 간다고 이제. 얘로 가야지. 이거 한번 해보면 딱 fx 이렇게 나온다니까 한 번만 더 해봐. 느낌은 아셨죠 지금? 이렇게 될 거고 그래갖고 이제 짜증나는데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g'x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g'x를 이제 구해볼게요. g'x를 구해보면은 여기다 할게요. g'x를 구하면은 얘는 진수분의 진수무 미분이니까 gx에 뭐라고 쓸 수 있어? sin x에 미분할게요. 더 길다고. g'x sin x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g
GX에 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분의 1이라는 사실에 그대로 대입할게. 얘한테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제 한 번 더 대입하면 씁니다. 되죠? 시작됐죠? 그러면은 미분하 잠깐만 F'X에 Fx분의 f'. 이거 f'x 여기 있잖아. 미분한 거 여기다 써놓자, 그러면. 미분한 거 써놓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와, 미치겠네. f'x는 3배 x-1의 뭐야? 제곱에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생긴 거야. 됐죠? 여기 그냥 쓸 거, 뒤에다가. x-1을 세셔고.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내가 지금 계속 이쪽으로 쪼끼쪼끼쪼끼 쓰고 있어. 됐죠? 심각한 느낌이 와. 되시죠? 이제 늡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부터 쓰면은 f'x는 fx분의 f'x니까 밑에다 fx 써. 얘 그냥 이렇게 쓰겠지. x-1의 세제곱 x-별 이거 분해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프라임 x 위에다 올리면은요 3배 x-1의 제곱 곱하기 x-별 더하기 x-1의 세제곱 중괄호 열구. 아직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g'x는 그것 분의 1이니까 역수취하면서 쓰면 되겠네. 뭐 취하면서 쓰면 된다고요? 역수. 얘를 역수취하면서 쓰면 돼. 역수를 취하면서 써보면은 곱하기 중괄호 열구 뭐니? g'x의 sin x 더하기 gx의 cosine x. 따라오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쟤 그대로 쓰면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제? 쟤 따라오고 있지? 승현이 따라왔니? 좋았어. 서연이는? 멍 때리니? 안 서연 안 해요. 4분의 1이에요. 이제 하면 돼 또. 여기까지. 이거 갖고 이제 세팅. 세팅 끝. 아주 길게 세팅 끝. 됐죠? 이게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망했다는 소문이 있어. x4제곱 플러스 ax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했던 애들은 거의 시험지 찢을 기세로. 이게 지금 되게 간략화해서 하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해도 됨. 간다. 극한의 기본은 뭐예요? 대입이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죠. 그럼 잘 보세요. 0으로 가면은 이거 몇 나와요? 모르죠. 0 아니네. 이상한.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인데 여기는 0 나오지. 동의하세요? 분자는 확실하게 0 되는 거 맞지? 잘 들어라. 분자는 확실하게 뭐 됐다고요? 0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다 0 넣잖아요? 그러면 얘는 gx라고 살아. 그죠? gx라고 살고 얘는 죽어. 그죠? 그러면 지금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얘 분자는 0이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살았냐면 gx라고 살아있는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쵸? 이해하심? 지금 여기는 0이야. 얘 때문에. 맞죠? 네. 그리고 얘는 0 넣으면은 1이니까 gx, g0이라고 써도 돼. g0. 이렇게 되고 여기 0 넣으면 굿바이고, 그치? 네. 여기다 0 넣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숫자야. 그치? 0은 안 되잖아. 그쵸? 숫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치? 플러스 별. 그래, 알았어. 플러스 별이라고 하자. 그래, 플러스 별.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게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극한값 0이기 때문에 모순이 될 거고 당연히. 그치? 둘 중에 하나는 100% 뭐라는 거야? 0. 0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첫 번째 얘가 0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심?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잖아. 얘가 0이던가 얘가 0인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x 별이 0이라면 하면서 이제 함수를 싸그리 바꾸면서 자 가자. 별이 0이야. 이거 지운다. 얘 이렇게 될 거고 별이 0이면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됐죠? 별이 0이면 얘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별이 0이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상태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얘에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건 x. 이 상태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별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은 1이야. x분의 sin x
1이니까 얘랑 얘랑 없다고 생각해, 우선. 괜찮죠? 그쵸? 그 상태에서 다시 0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 여기다 대입하면 굿바이. 그쵸? 0 대입하면 몇이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1. 됐죠? G, 0. 이렇게 될 거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하면 굿바이 될 거예요. 그쵸? 아, 이거 사라졌구나. 미안해요. 마이너스 1. 끝까지 될 거고. 0 대입하면은 굿바이. 0 대입하면 G, 0. 이렇게 될 거야. 이해하시는 거 맞죠? 또 근데 이게 만약에 G, 0이 노란색으로. 또 어디 갔어, 노란색? G, 0이 0이 아니라면. 그 각각 몇이야? 0. 1이니까 뭐가 돼요? 모순. 그래갖고 다시 G0이는 뭐가 되는 거야? 0. 아, 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봐. 별이 0이었던가, 얘가 0이었던가 이러면서 가려고 했는데, 별이 0이었을 때 이미 얘가 0 나왔지. 그럼 얘가 0이었을 때라고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어차피 G0은 무조건 0인 걸 확정됐어. 이해는 됐음? 이럴 때도 이미 G0은 0인데, G0이 0이라면 이래도 0이겠지.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G0은 0이니까 다시 한번 핑크색을 딱 들고 GX야, 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X를 인수로 갖는 아주 이쁜 KX 이런 함수였겠구나 하고 얘가 2차야 이제. 그러면 G'X야, 넌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얘와 얘를 다시 한번 짜증을 내면서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갖고 연습장 아주 길게 필요해요. 알았죠? 그래갖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만 이제 잘하면 돼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3배 x-1의 제곱에 곱하기 x 더하기 x-1의 세제곱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다 되고 있니 같이? 그 다음에 x 곱하기 kx gx 넣은 거야 곱하기 sin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1의 세제곱 곱하기 x 곱하기 중괄호 열고 g'x 얘 넣으면은 진짜 미치겠네. kx 플러스 x에 k'x라고 돼 있고 얘 가로 열고 닫고 sin x가 곱해져 있는 거고 gx야는 뭐니? x 곱하기 집중 안 하면 다 놓친다고. 재미없고. 이렇게 된다고. 같이 돼야지 이게 재밌다고. 4분의 1 이래야 돼. 이해하시면 여기까지? 대입만 했어. 이제 뭐 하면 돼 또? 대입을 하기 전에 이제 날릴 수 있는 거 좀 날리면서 갑시다. 우리 같이 됐죠? X 됐죠? X-1의 제곱. X sin X는 무조건 1로 갈 거니까 끝. 게임 끝. 네? X sin X는 아까 전처럼 이거 X분의 sin X는 1로 가니까. 그죠? 네. 동의하시죠? 그리고 위아래를 X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뭐로 나눴다고 생각한다고요? 위아래를 X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이거 날라가지. 동의하시는 거 잘 봐. 별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별이 0이었다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야. 아, 별이 0이었다면? 어. 그러면은 지금 x분의 sin x는 무조건 극한값 몇이야? 노란색으로 찍찍 큰 건. 0. 1이잖아. A. 1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짜증나는데 분자 0 되잖아. 얘를 위아래를 x로 나누면 뭘로 나누면? x. 뭘로 나눴다고 했어? x로 나누면 얘는 사라져. 얘는 x로 나누면 이렇게 돼. 그 얘는 x로 나누면은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한 덩어리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콜? 그러면 얜 1위로 사라지고 이제 다시 0을 대입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0 대입하면 얘 무조건 뭐 나와? 0 나오고 이거 몇 나왔어요 분자? 마이너스 1 곱하기 그쵸? K1 0 K0 코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0은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거 0 나오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러면 가로 열고 K0 끝! 이렇게 될 거고 쓱 하고 더하기 중괄호네 여기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에 0 넣으면 이거 1로 가고 이거 K0이네 크0이 헉! 그러면 이 크0이네 2코 2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K0 나누기 2코 K0 따라온? 헉! 또 여기서 선생님 만약에 K0이 0이 아니라면 그 값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어어어? 요놈 봐라 이러면서 K는 0은 0이네요. 이렇게 탁탁탁 알게 되는 거죠. 됐니 지금? 네. 됐어요? K0이 몇이라는 걸 알게 됐어. 0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아! 그럼 얘를 또 바꿔.
GX는 X제곱에 ABCD, HIJKL, LX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몇 차라는 걸 알아요? 1차라는 거라니까 이거 X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 달님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된겨? 됐지? 근데 봐봐 똑같은 느낌으로 간다면 얘가 이미 극한값이 여기 몇 분의 몇 나왔어? 4분의 1 2분의 1이 아니 얘가 1이었을 때 2분의 1 나왔지? 그랬었지? 그럼 이거 2였을 때 몇 분의 1 나오겠어? 3분의 1 근데 4분의 1 나오려면 이거 몇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지 않았겠니? 그래갖고 이거를 스스로 딱 유추하면 아! GX는 X세제곱이다 이해하세요? 공간상의 묘로 페르마가 그랬잖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거 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어? 됐죠? GX는 X세제곱이고 그럼 FX는 이거 지금 몇이에요? 어디 갔어? FX 별이 0이었으니까 이거 FX네 이거 그죠? FX도 구했고 GX도 구하게 됐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난 뭐 구하래? F3 더하기 G3 여기다 3 넣으면 되네 F3 여기다 3 넣어 F3은 몇이라고 쓸 수 있어? 8, 3 24, 24 더하기 G3 밑에다 G3 27 G3은 27이에요?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51 답은 51이 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잘 봐 지금 이거 내가 별이 0이었다면 했는데 여기도 되게 잘 들어야 돼 수학적으로 별이 0이었다면 G0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왔지 근데 별이 0이 아니고 G0이 0이었다면 해도 이거랑 똑같이 흘러갈 거 아니야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풀어도 돼 알았죠? 집에서 공부할 때는 다 생각해봐도 돼 보고 이해는 됐어? 근데 G0이 0이었다면 별이 0이었다면 유치를 못 찾아요 G0이 0이었다면 하고 해봐야지 그러면 어디선가 모순이 발생하겠지 아니면 거기서 별이 탁 튀어나오겠지 이해는 하세요? 그럼 얘가 뭐 별분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별이 0이었다면 하고 딱딱딱 멀어 떨어지니까 G0이 0이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할 때는 이해는 하신 거 맞죠? 근데 풀 때는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진짜로 이랬어야 되지 이거 한 번, 두 번 정도 해보고 이게 흐름이 한 번 하면은 1, 그래? 두 번 하면 2, 세 번 하면 3 이렇게 되고 얘도 한 번 하면 이거, 한 번 두 번 하면 이거니까 빡빡 넘어가야지 다 할 수는 없잖아 IX까지 나왔어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이 문제가 그 정답률이 10% 이하가 됐던 저주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풀만 하죠 풀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 빼고는 근데 이해는 되죠 다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알았죠 수학적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 내가 언제지 3학년 초? 2학년 말? 이쯤에 풀어줄 때는 내가 여기까지만 해줬어 어디까지만 해줬더라 여기까지만 딱 이 별인 것까지 해주고 여긴 너네가 해봐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았으니까 다 틀렸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변곡 가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G1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G4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곡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느낌은 오시죠? 몇 번 미분해야 되겠다? 2번 아 그래서 킬로구나 이런 느낌 살짝 오시면 되고 짜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 0,K에서 이거 내가 풀어줬던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Y는 GK GX에 그건 접선의 개수가 3개 K의 범위가 몇부터 몇이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고 K는 몇이다? 0 그래갖고 여기 계산력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지금 도전해볼만한 문제인데 이게 답이 안 나왔잖아? 그럼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두번 미분에서 뭐라는 건 알 수가 있고 0이라는 건 알 수가 있고 fx는 몇 참수라고 되어 있냐면요 2참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fx는 이렇게 생긴 건 알고 있겠네 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긴 건 알 수가 있겠네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두번 미분하면 abc는 살아있을 거고 1을 대입하고 4 대입하면 은 사라질 거고 문자 한 개는 영원히 못 구하는 거야 우선은 이거 갖고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런 것도 예측은 하고 가야지 아 a랑 b랑 c에 대한 관계식 두 개만 나오겠다 이해는 된 거 맞지? 고! 갑시다. 한 번 미분합니다. 얘 미분할 때 그냥 어떤 게 좋을까? 미분할까요? G'X는 미분 그대로 미분이니까 F'X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X 그대로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그대로 뭐라고 쓸 수 있어? FX 더하기 미분 마이너스 X인데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요. F'X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fx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 상태에서 3번 더 미분합니다. g 프라임 2 프라임 x는 미그 금이니까 2에 마이너스 x. 나 미분 잘못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미분하면 마이너스 미분 그대로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주세요. 더하기 그대로 미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2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역시나 뭘로 묶어 제끼겠습니까? 2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 제끼겠죠. 이렇게 제낍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것부터 적을게요. 얘로 묶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플러스 fx 얘 사라졌고 한 번 미분한 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2 f 프라임 x 동의하시는 거 맞죠? 맞죠? 더하기 f2 프라임 뭐라고 쓸 수 있어? x 이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랑 뭐 대입하면 0 나온다고요? 1이랑 4 대입하면 0 나온다는 거야. 변곡점을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다 1 넣으면 0이고요. 여기 0 안 돼. 여기다 4 넣으면 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리고 첫 번째 식 1 넣으면요 f1 마이너스 2 f 프라임 x 플러스 뭐야 1 f2 프라임 1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 뭐를 하냐면 f4 마이너스 2배 f 프라임 4 더하기 f2 프라임 4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뭐 하면 돼 즐겁게. 아 얘를 설정해볼까? 이러고 식을 세워야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하고 어디다 할까? 미분한 건 여기다 씁시다.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ax 플러스 뭐야? b f2'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갖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찍찍이 갖고 대입을 해봅시다. f1은 뭐라고 쓸 거예요?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 혼자 할게. 마이너스 여기다 1 넣으면 뭐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예요. 잘못했네요. 정신 차려라. 1 넣으면 2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2'a에 뭐냐? 2a 이게 0나오면 돼요. 정리해봐. 그 정리한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 하나 얻어낼 수 있네. 그리고 4를 넣으면 되죠. 4 넣으면 뭐야? 16a 플러스 아우 4b 플러스 c 4 넣으면 뭐야? 8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2b 하니까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 넣어봤자 2a죠. 이게 0이래요. 뭐야? 아, 계산만 알아서 하시면 되죠. 또 한번 정리하면 얘는 16a랑 뭐야? 무슨 a야? 2a 2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간계식 두 개밖에 못 얻는다니까 싹 다 구하지 못해. 그치? 그러면 얘에 대해서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건 알아요? 모르는 문자 세 개씩 두 개 있으면 한 문자로 다 바꿀 수 있어. 됐죠? 뭐 날리는 게 되게 좋겠어요. c 날리는 게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r에서 위빼 여러분 천재니까. 뭐야 3a 더하기 3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0. 그럼 a 더하기 b는 뭐라는 걸 알아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r에서 위빼라고. C 없앤 거야. C 없앤 거야. C 없앤 거라니까 C 없앴다고. C는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C는 뭐라는 걸 알아요? 0이라는 걸 안 해. 콜? 네. C는 0. C는 0. 그럼 B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A. 그럼 다 끝난 거네. A는 A. B는 마이너스 A. C는 0. 아!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A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생겼고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생겼어요? 2a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고요. f2 프라임 x는 뭐예요? 그냥 2a죠.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변곡점 하나로. 근데 이제 뭐 구해야 돼? 밖에서 그은 접선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그은 접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접점과 상 접선 구하기 밖에 좀 대입. 끝났잖아요. 접선 접점가상 뭐 콤마 뭐 t 콤마 ft니까 t 콤마 t 대입한 거 치킨을 상상했으면 시켜 먹어라. t 콤마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ft니까 ft니 아 어디에 그은 거니? gk에 그은 거 아니야? t 콤마 gt잖아요. g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t 콤마 gt니까 g에다 t 대입해. f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 제곱이야. ft면 여기다 t는 거예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at 제곱 마이너스 at에 가로 열고 닫고 2에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된다고. 괜찮죠? 그 다음에 접점 가상했다. 접선 구하기 할게요. 이제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는 뭐 대입하면 돼요? g't 아닙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g't니까 g'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아니 여기 있네. 쌤이 지쳤어요. 아 힘들어. g't 하나, g'x 하나 구하자. g'x는 지금 2에 마이너스 x에 여기서 여기 뺀 거래. 아니네. 여기서 이 아래에서 위 빼. 뭐야? 마이너스 ax 제곱. 여기서 옆, 여기 빼. 플러스. 나 틀리면 틀렸다고 진짜 말해줘야 돼. 나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됐지? 틀리면. 어? 여기다 t 기울기. 뭐야? t. 2에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t.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접선 구해 이제. 접선아, y는 2에 마이너스 기울기 2에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3at 마이너스 a. 여기까지가 아직까지 기울기고요.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플러스 y값 at의 제곱 마이너스 at 가로 열다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무슨 선? 접선. 복잡하지만 이게 접선이라는 거 잊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점 대입하면 됩니까? 밖에 점. 밖에 점 3단계 대입하면 0, 뭐를 대입한다? K. K를 대입한다. 얼마나 재밌어요? 밖점 대입. K는 0, K를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T 곱하기 그렇지. 0 대입하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A T 세제곱 뭐야? 플러스 아이고 T 제곱이세요. 아, 지금 안에 것까지 다 하셨는데요? 0 넣으면? 0 넣으면 이렇게 전개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플러스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3AT의 제곱 맞아? 플러스 AT 가로 열고 닫고 0 넣으면은 AT의 제곱 마이너스 AT 가로 열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제 뭘로 묶고 싶어?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고 싶지? 그래갖고 2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 2의 마이너스 T제곱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냐면 AT의 세제곱 둘이 계산해. 마이너스 2AT의 제곱 니네들이 다이. 그러면 이거다. 콜! 여기서 K값이 잘 들어야 돼. K값이 한 개 나오면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다. K값이 두 개 나오면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 K값이 세 개 나오면은 세 개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K가 뭐라고, 만약에 진짜 이게 미지수가 없었다면 K가 탁탁탁 떴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한 개 넣으면 답 하나, 두 개 넣으면 답 두 개, 세 개 넣으면 답 세 개 나오는 거야. 그것 또는 그것 또는 그거. K 대입할 때마다 답 나와. 근데 이게 몇 개 나왔으면 좋겠대? 세 개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찍! 선이 가면서 어? 얘와 얘의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세 개. 이거 나오는 문제인 거야. K값이 몇 개 나오는 건데? 세, 그럼 뭐 구하고 싶어, 이제 이걸. 오른쪽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이해 됐음, 안 됐음. 그걸 GT로 만약에 T값이 있어서 K를 구할 수 있으면 한 개 넣으면 접선 한 개인 거고 두 개 나오면 두 개 넣으면 K 되는 거죠. 이해 되는 거 맞죠? 그래갖고 A로 묶자고? 아니, HT로 묶어주세요. 그 시를. 우선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면 잠깐만 암산중해 봅시다. 얘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 그쵸? 동의하시는 거 맞죠? 거기에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인데 얘는 다시 한번 쓰면 a에 2의 마이너스 t 제곱 t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왜?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거 원래 함수다, 현재까지. 그럼 교점이 0하고 몇이라는 걸 알아? 2라는 거 알죠? 0에서 튕기고 2에서 뚫고 지나간다는 거 알고 있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고. 됐죠? 어쨌든 근데 뭐 해야 돼? 미분은 해야지. 빨리, 얘 빨리 미분해봐, 이제. 자, 새로운 함수를 결정합시다. 얘를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새로운 함수. 새로운 함수. HT. HT? 그래, HT라고 합시다. Yes. HT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에 T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이라고 한다면 h't를 구하면은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니 미분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제곱 미분 그대로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그대로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제곱에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묶어 제끼면 a 곱하기 2 마이너스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으면 그쵸? t세제곱 나 혼자 하고 있어요. 플러스 2t제곱에 3t제곱 더하면 5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t가 되겠네요. 0 되는 값을 빨리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t세제곱 있네. 어디가? 앞에 나 이거, 이걸로 거이 묶었는데 마이너스 그러면 뒤에 그러면 이거 플러스네? 그치? 이건 뭐야? 마이너스 3t 그럼 마이너스 5t죠. 마이너스 5t? 이거 맞아 그러면? 네 됐죠? 그럼 t로 묶어. t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인수분해 t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아! 0 1 4에서 증가 감소 증가가 바뀌네? 근데 얘는 죽었다 깨나도 무슨 수예요? 양수. 얘 뭐예요? 몰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야겠네.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해함? 그쵸? 그러니까 지금 0, 1, 4에서 바뀌고 A가 양수라면 아래 이렇게 되겠지. A가 양수라면은 그래갖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괜찮은 거 맞죠? 그리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0, 여기가 0, 1,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아이고 감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초월함수는 항상 무슨 값을 구해봐야 돼? 극한값. 여기다 무한대로 보내자. 0으로 간다. 너무 빨랐어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자. 2의 t제곱인데 지수분의 상수 아니 지수분의 다항함수는 지수함수가 1이니까 0이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닌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네?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동의하세요? A가 양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고. 그래갖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지금 0, 여기 1, 여기 4, 뭐야? 4.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지금 교점이 0에서 튕기고 2에서 뚫고 지나간다는 것도 알았어. 0에서 튕기고 0에서 튕기고 어디서 뚫고 지나간다고? 2에서 뚫고 지나간 여기가 2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증가 감소가 한번 바뀌어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예요. 아! 네가 HT는 거예요. 다시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인데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 극한값은 구해봐. 그래가지고 이거 교점도 이용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x축이 여기 있다는 것까지 내가 익힌 거야. 콜! 그러면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이 k값이 아래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점 몇 개 나와 그러면? 3개 나오잖아요. 여기는 몇 개 나와? 2개. 여기는 몇 개 나와? 2개니까 아 이거와 이거 사이 0과 누구 사이? 1일 때 극소값 사이. 콜? 그럼 h일 때 극소값 빨리 구해. h라 아이고 힘들어. h라 뭘까? 여기다. 1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마이너스 a 얘는 그러면 양수 지금 내가 이랬으니까 양수 뭐지? 양수 음수 이 음수야. 동의하신 거 맞죠? 1을 넣으면 이건데 얘 a가 양수일 때로 지금 자꾸 그린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거 양수 전체 뭐야? 이거 음수야. 0보다 작아 커? 작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끝내자. 뭐야?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a보다 크고 누가? k가 뭐보다 작으면 돼? 0보다 작으면 k가 여 사이에 있으면 극소값과 0사 당연히 0보다 작았겠네. 이거 뭐 당연한 거네. 그치? 이러면 됐다고. 근데 봐봐.
그 K의 범위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부터 0? 이게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K는 뭐다? A는 2. 0. 그럼 A는? 2. A가 양수인 거 확인해야 돼. 동의하시는 거 맞죠? A가 뭐인 거 확인해야 된다고? 양수인 거 확인해야 돼. 아, A는 2. 그러면 문제 없이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 뭔가 모순이 생기던가, 뭐 따르게 맞아 떨어지던가 이러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되면 믿고 가야죠. 뭐 이렇게 아름답게 떨어 맞았는데. A는 뭐다? 2. 뭐 구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G-2 G4 G 어딨어? G 어딨어? 여기 있다! 됐죠? 이제 집자 다 G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됐죠? 그러면은 GX 진짜 구한다? 여기 진짜 가자! A가 뭐 나온 거 알았어? 2 나왔지? 그러면은 지금 2 여기다 2 넣어? 어딨어? FX 어딨어? 여기 있다 2 넣어?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열고 닫고 거기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이게 gx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됐네. 여기다가 답내서 이제 하, 힘들다 막 이러면서 답내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사람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이 6이 6이 6이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g4는 뭐야? 12 16에다가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거랑 이거랑 더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네. 어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곱하면은 슥슥 2분의 1 슥슥 이 4제곱 분의 1 네 곱하면 72 이렇게 되겠네. 답이 이거 맞아요? 너무 이상한데? 어? 답은 70인데? 선생님 곱하는 게 말씀하신 저기 G-2에 E에 마이너스 이상 아니고 E에 2승이다. 아 이거? 네. 이거 2네. 그렇잖아 이거 3개 4개 4개 1. 와 지연.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도 답 70이라고 찍을 거잖아. 이제 돌아갈 수 없잖아. 다행이다. 됐죠? 아 이해 되는 거 맞아요? 문제 하나 푸는데 어떻게 식이 이렇게 나오지? 지쳤어 나도. 아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응? 그 잠깐만 더 쳐봐봐. 이거 잠깐만 그냥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근데 이제 한번 GX를 진짜로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했다고 해보자고. 이거 이제 5분만 주면 돼. 이건 이해됐죠 다. 이 모든 노가다는 다 이해되는 거 맞죠? 아무것도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벗어난 건 없어. 다만 식이 되게 길 뿐. 무슨 일인지 알죠? 그래갖고 지금 좀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좀만 더 생각해보자고. G 어딨어? GX 진짜 그려버리게. GX 내가 구한 거 어딨니? 이거야? 네. 얘 진짜 그려버리자고. 잠깐만 지울게. 여기다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어. 잠깐만 봐봐. 지금은 그냥 진짜 이론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종합해서 띡띡띡띡띡 생각 없이 툭툭툭툭툭 계산한 거고 얘가 GX가 이건데 사실 아까 전에 이렇게까지는 갔었겠지. 20까지 계산한다면 GX는 사실 A의 X제곱 마이너스 AX 가로 열고 닫고 2의 마이너스 X제곱까지는 간 상태였을 거 아니야? 변곡점을 연립하면?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군가는 접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쟤를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뜨잖아요. 왜냐면 얘가 좀 익숙하잖아. 왜냐면 이거 AX 묶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교점이 0이랑 뭐가 나와? 1.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2프라임도 구해놨거든. 이것도. 그쵸? 이거 뭐야? 1프라임도 구해놨잖아. 이거 구해놓은 거 어딨어? G'X는? 여기 있네. 이거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럼 G'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얘 다시 한번 묶으면은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a로 묶으면 마이너스 a로 묶읍시다. 이걸 마이너스 a로 묶으면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프라임에서 0 되는 값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근데 판별식 쓰면은 그냥 알파베타 나온다는 건 알잖아. 서로 다른 두식은 양수니까. 그리고 얘 보니까 0하고 1인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기가 알파고 1이 베타라고 한다면은 A가 양수였다면
A가 양수였다면 지금 이 참수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겠죠. X교점, X축과의 교점이 뭐야? 0과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어? 0과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이렇게. 근데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라고요? 0이랑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뭐라고 뭐랑 뭐 나온다고요? 0이랑 1. 0이랑 1. 어디겠어요? 0하고 1이면. 위에. 응?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 우선? 그러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히. A가 양수일 때는. 동의하시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X축과의 교점은 몇이랑 몇이라고요? 0이랑 1.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 거겠네. 여기가 0, 1 이렇게 주고. 요즘 두 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튕기는 건 아니잖아. 뚫고 지나가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튕기니까 안 되고 이렇게 지나가면 세 개니까 안 되고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된다고. 이해는 됐음? 확실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잖아. 그러면은 기하학적으로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마지막 집에 가기 전에 좀만 깊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X축, Y축 이렇게 있잖아. 근데 교점이 3개가 생기는 아니 접선이 3개가 생기는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K까지래. 0,K에서 그럼 그치? 그러면 0,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즉 이 범위 어떤 범위? 요 범위 지금 이해는 되고 있지? 여기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세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 봐봐. 여기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하나.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세 개 이렇게 그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다가 언제, 어느 순간 몇 개 나온다는 거야? 두 개 나온다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자고, 마지막으로. 언제 마지막으로 두 개 나올까? 얘가, 얘는 무조건 내려가더라도 이쪽에 한 개는 그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여기서 무조건 한 개가 나왔어. 여기서 그었을 때.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두 개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그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그었을 때, 어? 무조건 여기서 접선,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접선을 그었을 때 한 개 나와야 되면 여기 탁 뚫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깐만 확대를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건 맞죠? 그쵸? 기울기 같다. 그쵸?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그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그었을 때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랬을 때 그었을 때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 변곡점을 쑥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은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여기서는 이제 그을 수가 없는 거야. 몇 개를? 두 개를 그을 수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게 변곡점 지날 때 뭘 지날 때? 변곡점 지날 때 이걸 하나 알아둬야 줘야 된다고.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면은 쓱 지나갑니다. 이게 뭘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변곡점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알았죠? 마이너스. 근데 변곡점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 1이랑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변곡점 하나 있잖아? 여기가 4였을 거고 어디지 모르게.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었다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변곡점 이게 변곡점이었다는 거야. 여기가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지금 1,0이자 이거 그죠? 1,0에서의 접선 구하면 답이야. 그거의 y좌표는 몇이다? 마이너스 3다. 이래도 또 답을 구할 수 있어.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냥 무슨 소린지 알아? g'x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기울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잖아. 1 넣으면 뭐 나와? 기울기? 1 넣으면 뭐 나와? 2에 마이너스 1에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a 마이너스 a 이거 뭐 나와? a네? 그냥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게 기울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 2에 마이너스 1, a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1, 플러스 0.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이잖아. 그쵸? 이거에 y좌표 가면 여기다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지. 0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이게 몇이야? k라고, y좌표. 0, k. 그쵸? 그러면 여기 k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마이너스 a분의 2는 k인데, 그쵸? 이게 몇이래, 근데? 마이너스? 1이잖아.
y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최고. 그래가지고 얘 몇이라고 쓰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a는 뭐가 된다? 2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냥 기하학적으로 살짝 아 변곡점을 지나갈 때를 의미했던 거구나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요.